푸르다고 하는 것이고 또 많은 열매도 맺힌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강건하고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융단을 짜는데 융단을 이렇게 걸어놓는 큰 융단 같은 거 짜잖아요. 여러 실들이 필요하죠. 각양 색깔의 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가지고 그림 넣으면 멋있는 융단이 나오죠. 그것이 사람의 그 융단을 만드는 사람 머리에 그 그림이 완전히 쫙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그림이 쫙 그 멋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계획이 완전히 그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 불투명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완전하게 짜여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림이 완성돼서 아름다운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정말 푸른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신다. 내 영혼이 잘 된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삶, 범세, 모든 삶의 열들이 잘 열려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용을 잘 된 것이 범세 잘 되고 이렇게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합니다. 곧 나그네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례자를 얘기하는 것, 순례 전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뭐 빌립 이런 다 순례 전도자들 아닙니까?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그래서 뭐 차 타고 뭐 비행기 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죠. 요즘 뭐 너무 뭐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잘 아는데 그때쯤인가. 그래서 뉴욕에 가면 팔슨스 블루바드, 제가 처음 뉴욕에 들어가니까 팔슨스 블루바드 집들이 쫙 붙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집들이 뭐냐면 다 들어가면 방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 전도자들이 오면 잘 이렇게 영접해서 발을 씻기고 샤워를 하게 하고 음식을 주고 잘 대접했다 그래요. 그게 바로 그 팔슨스 블루바드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옛날에도 있었던 일인데 제가 뭐 여기 온 지가 뭐 한 30년 되니까 그 전에도 그 팔슨 뉴욕에는 팔슨 블루바드 그렇게 순례자를 위해서 방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아름다운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저희가 나그네를 잘 영접하라. 그리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잘 영접해서 전송해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잘 영접해서 전송하면 가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 순례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뭔가를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죠? 우리 요즘 뭐 잘 사람을 잘 영접 못하는 게 뭐냐면 피해를 주고 가고 뭐 이러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순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잘 이렇게 영접해서 그 집에 가서 복음만 전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것이다. 진리 영접하는 자나 그것도 영접받는 나그네나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가 이제 뭐 암 말기인데요. 뭐 치키모하면서 고통이 참 심하죠.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늘 이렇게 편지를 내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 나한테 편지하면 정말 감동을 제가 받는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청년 하나가 이렇게 이 아주 그냥 홈리스에 가까운 친구 하나가 옷도 다 흐름한 게 이게 가방 하나 들고 와가지고 방 하나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500불 주면서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기절하고 뭐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이 친구가 있다가 그래도 어떻게 찾아봤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방을 하나 내줬어요. 그 결정이 얼마나 쉽지 않았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좀 깨끗한 사람이 와도 그런데 뭐 완전히 그냥 뭐 홈리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방 하나 주고 이제 샤워시키고 있는데 자기가 3일 동안 또 교도소 들어가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법이 있죠. 교도소 와서 3일 동안 자야 되고 또 나와서 또 일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놀랄 거 아니에요. 교도소 3일 동안 자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은 이미 내가 영접을 했으니까 나그네 영접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 그 교도소 가서 자고 나와서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그냥 거기 한 뭐 3주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마치고 그냥 뭐 열심히 일하고 은혜 보답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가 은혜를 보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도 일지 모르는데 밭을 읽어가지고 뭐 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막 일 갔다 오면 뭐 밭에 나가서 일하고 아주 푸짐하게 자기는 그 손도 하나도 안 대고 푸짐하게 야채도 먹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친구야 참 훌륭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왔을 때 그리고 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그럴 때 내가 거부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었겠는가. 그래서 그 좀 미담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는 것. 저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참 너무 훌륭한 거예요. 예? 몸에 배워서 그렇게 섬기고 제 아내는 또 뭘 하나라도 더 해놓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열심히 그냥 그렇게 같이 식사해주고 또 열심히 그냥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그걸 몸에 배웠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로구나. 대접하고 대접받고 열심히 일하고 또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데 힘을 앞에서 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뭔가 특별하게 뭘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실제로 겪기도 하고 친구 얘기 듣기도 하고 아 이게 우리가 참 아름다운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구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좀 신실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회에 있으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있으되 자기가 으뜸이 되어지려고 그러고 말씀 보니까 으뜸이 되어지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자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장로가 얼마나 지 멋대로 하겠어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겠어요? 안 받죠? 자기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임직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가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 저가 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쫓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자라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교회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배웁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 중직이 있고 아무리 뭐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되면 교회에 아름다운 일을 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참 귀감이 되고 성도들이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성도들이 그를 피하는 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것, 선한 것을 여기 오늘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손을 댈 때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또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견 말씀의 가운데
우리가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일을 이루어야 선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달린 것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